진짜 용호상박. 야, 나왔다. 야, 이것도 세다. 미치겠다. 용과 호랑이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떨려? 그냥 제 노래가 떨려.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본 거. 안 해본 거라서. 나도 그런가 봐. 어마어마한 내공의 소유자 린 별사람. 자, 트롯 진심녀 린 씨는 이제 전체 5위로 진출을 했고요. 한복 아니야? 한복이야. 아우, 예쁘다. 감성장인 별사랑 씨는 전체 성적 4위로 준결승 진출을 했습니다. 뭔가 영부인들 같아. 진짜 하얗다. 근데 한 명은 그랬으잖아, 오빠. 그 장르가 뭐길래. 자, 또 어쩌다가 이렇게 두 분이 붙게 됐어요? 저희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사실 다른 가수분들이 안 골랐던 장르인 국악을 뽑게 돼서 둘이. 아, 어쩔 수 없이, 어쩔 수 없이 골른 거네. 린 또 이제 보는 거다. 뭐 한국에 말아도 돼 있지 이랬어. 근데 콩가에 보는 프라그램 오네. 트로트 초생시. 올해 무지가신데. 하지메 때 트로트 초생시. 안녕하세요. 다 품절? 예? 다 품절. 남은 게 딱 두 개야. 뭐가 남았겠어? 전 딱 알죠. 국악 남았겠지 뭐. 맞아요? 네. 모두가 앞에 다 뽑아봤잖아. 네. 하나만 딱 남았을 거 아니야. 뭐일 것 같아? 올드. 국악. 그럼 그 중에? 국악. 레알루? 하차하겠습니다. 누가 부러워 진짜.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. 나도 안 해.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. 근데 희한한 욕심이 생기는 거 있죠. 그냥 린이라는 가수가 가진 감성으로 풀어내는 민요는 어떨까? 자, 린 씨의 무대 먼저 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린이 국악을 쓰던 창법이랑 너무 다르잖아, 그렇지? 도전에 또 도전이네. 고막 힐링 준비.